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 주는 하루가 또 쉬는 날이었죠. 그래서 남은 4거래일 또 힘차게 달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주도주 매매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반도체가 진짜 좋은 건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당연히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죠? 여기다가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주전자재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방금 뭐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들이 뭐 한두 개씩 나왔었는데, 이거 보시면 오늘 오전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스인데 포스코 리튬 메탈 음극재 공동 개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들, 소재 관련한 기업들이 뭐예요? 이런 음극재, 소재,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미래 먹거리는 맞구나. 이게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끝입니다. 더볼 이유도 없고 더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무리 정말 막 대박이다, 대박이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아니면은 크게 뭐 반응을 안 합니다. 크게 사실 반응 안 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피로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 현재 상황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전자재료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1차적인 우리가 또 저항 때다, 저항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 10만원 구간이 되겠죠? 10만원 구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박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한 변동성을 보일 때는 언제나 얼마 위에서? 얼마 위에서? 10만원 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때는 어땠어요? 개인들이 매수가 진행이 된, 개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그런 단발적인 슈팅이고, 이때는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움직임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 구간은 나쁘지 않았어요. 신고가도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요런, 요런 N자형 반등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안 나와줬고, 여기서 한번 테슬라 달고도 안 나와줬습니다. 한번안 나와줬고, 두번안 나와줬고, 이건 세 번째예요. 보통, 법도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주가도 트라이할 때세번 정도는 보는 게 맞습니다. 세번 정도 보고, 그때도 만약에 진짜 돌파해주거나 아니면 저항 대를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아, 이거 세 번도 못 들었는데 네 번째야 되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이렇게 추세, 우리가 저점을 연결한 추세,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주러 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냉정히 뭔가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다, 2차 전지가 활활 타오른다, 그러니 내 종목도 가겠다, 2차 전지 빨 받아서 가겠다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굉장히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뭔가 성장성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딱 이틀간 개인들의 매도와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좀 강하게 뽑아내 줬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뭐가 될수 있어요? 변곡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량 자체도 한 6만 주 정도 합쳐서 6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 전체 거래량이 27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 없다, 충분히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결국 여기가 다 뭐예요? 매물이에요, 이거. 매물이에요. 매물을 합쳐서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는지, 아니면 한번 뛰어넘고 버티고 10만원에서 강한 거래를 뿜어주는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수 있고, 혹여나 만약에 여기 맞고 밀린다면 다시 한번 힘 모으러 가주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시간이 살짝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보고 계신 대로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 지지 구간도 10만 원으로 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에 대한 효율은 누가 저희도 허브 경제 TV가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아무래도 호흡 자체가 좀 길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당일 매수해서 하루 이틀 늦어도 3일 안에 매도되는 종목들로만 꾸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